어머님, 할머님, 제가 그래서 너무나 존경하고 네네.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할머님과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 어머님이야 존경해야죠. 네. 그 시대에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나오셨는데 저는 또 한 번의 어떤 경험이 아니 그 설악에 가면 이제 봉정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네. 근데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험한 곳이에요. 거기를 이제 산행을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말 너무나 연세가 많으신 두 노인네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김밥을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걸 네네.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아, 봉정 가려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봉정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봉정으로 이렇게 힘들어 갔어요. 밤 10시 정도 했는데 누가 이렇게 부엌문을 막 두드리시는 거죠. 내려가 봤더니 그 할머님들이에요. 두 할머님이. 아유, 저 밥 좀 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미역국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밥 한다고 했거든요. 오이. 네네. 그걸 저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어디세요? 사시는 곳이 충청도 어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날 도착해서 하루 주무시고 새벽 6시에 출발을 하신 거예요. 새벽 6시에 출발했으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거기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험난하게 여기까지 올라오셨을까? 자기 자신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기 자식 아니면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잘 되라는 그 기도하려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올라오신 건데 거기서 이 막 갑자기 훅 얽매이더라고. 할머니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거기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동이가 아무리 나한테 미운 짓을 해도 네네. 제동이 어머님이 생각이 나고 할머님이 생각이 나고 아하. 그런 제동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참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막 할머님 어머님의 어떤 그 네. 느낌 있잖아요. 정말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네, 그 종교를 따라서. 그 종교를 따라서.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고 어르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더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느낌이 들더라고요. 함부로 어디 가서 도장 찍지 말고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 네? 네? 뭐 수맥도 다 피했으니까 네? 기도할까요? 어머님한테 네. 영상 편지 오래간만에 한번 띄우세요. 아, 제가 인감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시고요. 어머니. 제가 그래도 어머니한테 인감 몇 개 놨잖아요. 엄마 급해서 인감 절대 주지 마세요. 잊어버렸다고 하시고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아, 부디 건강하게 네네. 제 막내 아들 민정이 손자 보시는 그날까지 아하.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가 더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독립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출구 네. 없는 집에 네. 사실 네. 미래 부인분께 그래요. 토마토 갈아주세요. 네. 네. 영상 편지 하라고요. 네, 네, 하세요. 그러니까 토마토의 여인한테 네. 나의 토마토에게 네. 그 토마토 주스 제가 갈아드릴게요. 이야! 이야 이게 또 뭐야? 야. 토마토 주스에 꿀 넣어도 되죠? 아! 그러면 더 좋습니다. 평생 갈아드리겠습니다. 야. 그리고 제로 세팅 돼 있습니다. 믿고 던져주시면 행복하게 네. 아주 평생 사랑받으면서 분명 사실 겁니다. 어, 이야. 미래가 로맨틱하면서도 한 시간이 네, 네, TV 본 분들이 어머 너무 허당이다 네, 저렇게 사기당하고 네, 저 누가 시집 가겠어 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 마지막 반전이야. 그래 딱 있네요. 토마토 내가 갈아준다. 야, 뭐, 경험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네. 더 이상의 인생에 안 좋은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미래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네. 그게 가장 그 중요한 겁니다. 진짜 난 정말 그런 얘기 듣고 싶었어. 네. 아, 그래요? 진짜. 정말 모든 걸 정리하고 네. 새 출발하는 우리 김민정 씨의 최종 꿈은 뭡니까? 우리 최종 꿈이요? 꿈은. 이제 배우로서 도약하는 거죠. 네. 제일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약간 쑥스러울 때가 네. 누구 결혼식이나 뭐 어디다가 네. 이제 제 이름으로 이제 화음이나 조화 부를 때 앞에 그냥 처음에는
연예인 김민종 이러다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